전문가 연결해서 오후 시간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미국발 주가 급락에 따른 뭐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의 절반 정도를 돌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일단 전일 대비 굉장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잘 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강보합 정도 수준인데 역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장중 1395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환율 부분이 경계를 하는 모습 때문에 수급 쪽으로 지금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이 역시 대장주로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 외에도 해운 업종이라든지 일부 종목들과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강세 수혜주로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OEM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섹터별로 구석구석마다 조금 올라가는 섹터들이 나름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수단은 상당히 좀 제한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달러 관련된 환율 강세에 관련된 달러 강세에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섹터에서 수도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은 주도 업종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 정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관련해서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해서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보다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BDI가 3,0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1,000포인트가 깨진 자리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한 40% 이상 BDI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현대글로비스가 눈에 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급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된 모습에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 이후부터 3년간 약 2조 2천억 규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PCC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테이너선과 달리 상당히 늦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지금 2021년 1월에 하루당 17,000달러 수준에서 22년 1월에 38,500달러로 약 2.3배 관련된 부분에서 TC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2023년 1월 대비 이제 2배 이상 상승할 것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PCC 시장의 용선료 상승은 2019년 이후에 노후 PCC 폐선으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계약 수행을 위한 추가 선박 발주가 논의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선대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PCC 용선료의 급등에 인한 그 글로비스의 신규 계약의 운임이 기존 계약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PCC 사업부의 수익성이 내년에 대폭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이제 동사의 해운사 사업 부분의 상반기 매출액은 2조 1684억 원, 영업이익은 2200억 규모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매년 PCC 부분의 매출액이 약 7200억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의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발표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동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BDI나 컨테이너선 관련된 시약 하락 때문에 해운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일 공시됐던 PCC 관련된 부분에서 TC를 보면 알 수 있듯이 PCC 사업부의 견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하반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작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부분은 올해 실적 추정 기준치 대비 PER 5.5배 수준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회복과 더불어서 주가 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까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